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31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집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집사일을 청산하게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하고 일종의 이제 자르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해고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있습니다. 1809년에 태어나서 1852년에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대극작가죠. 이 고골의 희극 중에서 집사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또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회계 검찰관, 회계 감찰이라고 해야죠. 회계 감찰관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희극, 집사라는 회계감찰관 희극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국가공무원, 다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을 기다립니다. 두렵게 기다리죠.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이 도착하면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그 자리와 위치에서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러한 부패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골이. 민족들은 현실적으로 이 세금 징수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 왜 뇌물을 주겠습니까? 바르게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부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금 징수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세금 징수와 올바른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건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안 되니까 뇌물도 쓰면서 하는 이런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와 오류는 확실하게 재물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세금을 내고 올바른 자기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뇌물을 주고서라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민중들은 올바른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원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올바른 세금 징수원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 그런 말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그래서일까요? 참 집사,
올바른 세금 징수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은 커다란 격려와 위로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비유의 내용이 처음에는 일을 잘못했다는 소문 때문에 해고를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해고된 다음에 어떠한 그 리베이트라고 할까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었죠. 근데 결국 오늘 복음을 보세요.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어요. 영리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깎아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은 외적인 방법, 집사가 이렇게 서류 문서를 그 조작해서 깎아주는 그 부분에 천착하지 말고 일단 주인의 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 늘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또그 재물도 그들에게 더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할 때그 목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이 집사가 한 문서 조작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상황극 같이 보입니다. 이처럼 대중은 오늘 복음에서 처리하는 집사가 이해되지 않지만 처음 이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니콜라이 이 고골은요, 민중의 반응들 때문에 슬픔과 울음까지 쏟아낸 그것을 보고 작품을 쓴 겁니다. 민중의 목격자들은 하나의 비극적 현실에 처해지고 그렇게 취급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골에게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불의한 이러한 부패, 즉 불의를 저지르는 그 부패하는 그 거짓 징수원들, 세금 징수원들은 누굴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코 길지 않은 세상에서 사는 이 기간 동안에 횡령하고 부패로 이끄는 바로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 세금 징수원입니다. 백성의 등을 쳐서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들.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조절하며 실천할 수 있을 하느님과 그리고 바른 올바른 징수원을 함께 만나도록 바라고 기다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집사는 부자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에 집사에서 해고되지만 그후 부자는 그렇게 불의하게 행동하는 집사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사가는 이 불의한 집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가치, 용서의 가치, 사랑의 가치입니다. 부자의 재산은 하느님의 축복이고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과 세금에 대한 것, 그렇게 바른 집사를 우리도 기대를 하고 정말 착한 올바른 징수원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런 기다림의 순간에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의 불의한 악마들은 사기를 칩니다. 얼마나 불의한 집사들이 많습니까? 그 불의한 집사가 하느님의 일을 할때 하느님은 영리하다고 할 겁니다. 그 집사는 자기 자신은 현재 자기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부자한테 빚진 사람들의 문서를 깎아준 것, 그것이 하느님의 역할이라 그런 것이죠. 한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11월도 이제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됐죠. 위령성월입니다. 오늘 비유로 보면 아마도 종말의 시간을 대비해서 볼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의 마무리, 올해의 마무리와 다가올 나해, 우리도 하나님의 집사로서 그분의 일을 충실히 하는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우리끼리 대처하는 영리함이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의 재화를 나눠주는데 영리하게 쓸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